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밤 9시 30분 버럭 황코치의 재밌는 헬스놀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또 뉴페이스 분 많이 계시네요.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뭐 제가 간단하게 뭐 운동을 뭘 알려드릴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부위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등하부. 등하부 지난 시간에 많이 보여줬잖아, 등하부. 근데 이제 등하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횟수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덤벨을 이용해서 각도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기면 아래쪽에 이제 조이는 느낌은 바로 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영구적인 등하부의 층을 만들려면은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이 필요한데, 데드리프트를 너무 무게를 다루는, 그러니까 요즘 그 매체를 통해서 3대 운동이 강조된 게 좀 안타까워요. 3대 운동은 절대 근육은 3대를 이제 중량을 치는 거는 절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런 스트렝스 퍼포먼스를 이제 알아내기 위한 운동이지, 실질적으로 목표 근육을 타겟팅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많이 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보조 근육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목표 근육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유의하셔가지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도 차라리 가볍게 해서 횟수를 20, 30개 이상씩 하다 보면은 등 하부에 층이 생기면서 조금 더 이제 서구화된 하부 볼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서,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는 항상 변치 않고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업이라든지 랩풀 다운,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등에 그 바깥쪽으로 넓이 운동과 하부 쪽으로 깊게 뻗어가는 그런 신경 운동이 끝나면 이제 바벨 로우라든지 덤벨 로우로 그 부위에 두께감을 채워주면은 등이 확실히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부까지 채우는 거 아시겠죠? 그거는 아마 우리 그 몬스터짐 전 영상에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등상부 운동 중에서도 하부 만드는 운동이 중간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몬스터짐 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풀 영상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한 2시간짜리가. 그거에도 설명이 굉장히 말이 많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챙겨보시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가볍게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 제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상부요. 아, 가슴 상부요. 네. 가슴 상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클라인 뭐 바벨 프레스, 덤벨 프레스, 이게 이제 가장 보편화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윗가슴의 느낌을 잡기 위해서는 플랫 벤치에서 먼저 감각 기관을 열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플랫 벤치가 잘 적응이 됐을 때 그다음부터는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타겟을 쇄골 아래로 내려보세요. 팔꿈치를 완전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윗가슴에 더 느낌이 잘 와요. 거기서부터 이런 멀티벤치 있잖아요. 멀티벤치를 각도를 바로 45도로 가지 말고요. 15도부터, 그 다음 30도부터, 그 다음 45도로.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상부 쪽의 느낌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플랫부터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한 분 한 분 다 질문 받아볼까요? 우리 박전열 씨, 마이크 켜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가 안 켜지나 저분은? 그 마이크 온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동우 씨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동우 씨 오늘 스타일이 엘레강스한데 약간 우리 앙드레 선생님 같은 스타일. 질문. 다들 소극적이네. 김규동 씨도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네, 김규동 씨 뒤에 탁구대가 보이는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주. 네. 아, 저 제주도 소방서에서 근무 대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이제 또 우리 소방관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항상 지켜주고, 아, 정말 멋있는. 그렇습니다. 네? 아, 대체
대체공하는 거라서. 아, 군인. 아 군인이에요? 어 요즘 네네. 군인도 이렇게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 참석을 할 수 있구나. 이제 많이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뭐 또 뭐 특별히 저를 봤으면 또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십시오. 네. 아, 저 한 두 달 후쯤에 지금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제가 그 일주일에 체지방 1%씩 정도에서 최대한 그 근손실을 방지하면서 지금 커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탄수화물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가는 방법 말고 혹시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 게 탄수화물을 줄일 때는 불포화 지방을 늘려라라고 얘기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할 때는 불포화 지방인 아몬드라든지 호두라든지 이런 불포화 지방을 더 많이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 전에 아몬드 30개 이상 드시고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틸라피아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하고 야채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들어갈 때는 불포화 지방을 집어넣지 말고 탄수화물이 안 들어갈 때 불포화 지방을 넣으시면은 지방이 아마 쭉쭉 빠지실 거예요. 네. 또 다른 분 우리 이효근 씨. 네. 이효근하고 임승우가 개근상 올해 개근상이네, 그렇지?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알려주신 등운동 중에 턱걸이랑 랩풀다운 팔꿈치를 바깥으로 빼면서 하는 거 복습해봤는데 네. 랩풀 잘 안 오는데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랩풀다운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니까 친업 같이 이런 풀업 동작에서는 내 체중이 이제 실려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내려올 때 또 집중하기는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랩풀다운을 가볍게 해서 넓게 잡고 당겼다가 올라갈 때 중력에 의해서 딸려가지 말고 내가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대신에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올리는 느낌. 이 느낌 연습을 좀 하시면은 친업할 때도 그 느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랩풀다운으로 먼저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뺀다. 그 다음에 어깨와 견갑골이 같이 딸려 올라갈 때 무게에 의해서 딸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오히려 이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뭐랄까 텐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도움이 됐을라는 질문 겁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제 한두 달 있다가 대회에 나가는데 혹시 체지방을 많이 빼긴 했는데 더 빼야 돼서 유산소를 할 때 좀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짧고 굵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실례가 안 되면 지금 뭐 상의 탈의해서 몸 상태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 어깨가 확실히 그 상견이라 가지고 가만히 있었을 때는 프레임이 좋게 나오네. 어깨가 상견이란 상견 상태인데 근데 이제 지방을 빼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더 이제 강도를 높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줄이지 마시고요. 운동의 강도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연장 세트와 강제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회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강제 반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지방이 덜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식단을 제재하면은 마찬가지 운동 능률도 떨어지지만은 없던 근육이 생기진 않아요. 그 상태에서 부피만 줄어드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펌핑감도 없고 근육이 사이즈를 많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더 많이 드시면서 운동량을 두 배 이상으로 한번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소를 적절히 배합을 해가지고 식사는 절대 줄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운동 강도, 복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30분씩 이틀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분씩 이틀에 한 번 대신에 휴식 시간은 최소 30초 이내로 잡고 그래서 쉬지 않고 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요. 지금 몸 상태가 뭐 지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날카로운 맛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강제 반복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자를 동원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드롭 세트로 끝나고 나서 무게를 줄이면서 계속 횟수를 이어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지 혈관도 그 피하층을 뚫고 나오게 되고 그 피하층에 수분이 빨리 날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근육의 결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자꾸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도 충분히 하시고 대신에 운동은 하루에 두 번 이상씩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식사를 많이 줄이지 말고 운동 강도를 올리라고요? 네네. 뭐 지금 대회가 뭐 한두 달 남았다라고 하는데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거는 벌써부터 그 체급을 맞추려고 지방을 빼려고 하면은 막상 대회 때는 지금에 있던 근육마저 손실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서 더 많이 운동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뭐 체급을 못 맞추거나 지방이 덜 빠졌을 때 그때 탄수화물 밴딩 요법을 극단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전에는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좀 더 날카롭고 강도 높은 혈관이 꼬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제 반복으로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건 절대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면 먹는 것부터 줄일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두 배로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먹는 걸 줄이는 순간부터 운동도 평상시처럼 안 돼요. 그리고 평상시 펌핑감도 잘 안 느껴져요. 오히려 더 거울 볼 때마다 뭔가 조금 속된 말로 꼬라 보이는 느낌? 이게 좀 더 이제 위축이 되고 되게 뭘까 카타볼릭 현상이 많이 와요. 근육이 아나볼릭 현상이 오는 게 아니라 흡수하고 이거를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기분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평상시대로 하는데 예전처럼 펌핑감도 별로 없고 희한하게 왜 몸이 더 쪼그라드는 것 같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거 제발 줄이지 마세요. 오히려 단백질 양을 더 늘려버려야 돼요. 닭가슴살 두 장 먹고 그리고 뭐 현미밥 뭐 한 공기씩 먹는다 해도 닭가슴살 세 장으로 늘려버리고 현미밥 200g 그대로 가셔도 돼요. 네. 단백질을 많이 늘리세요. 오히려. 네. 아주 좋아요. 예. 틸라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는 저는 이제 뒤에 갔을 때 견과류를 조금 같이 넣어주는 거 굉장히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예. 근데 운동 강도 높이셔야 돼요. 틸라피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포화 지방이 있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운동을 통해서 소비를 시켜야 돼요. 자, 유튜브에서도 질문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삼두 운동 가볍게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몬스터짐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든지 마련되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몬스터짐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셔가지고 가입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바로 참여를 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3두 운동 한번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등 운동했고 2두 운동도 했었고 거의 안 보여준 게 없네. 벌써 우리 7주 차죠. 오, 7주 차인데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제 그러면 3두 운동을 저희 케이블로 이동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물 먹을게 이따가. 이게 아저씨가 돼가지고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착용을 해. 자, 3두 운동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디겠어요? 이 외축두를 많이 하죠. 처음에 외축두는 가만히 서 있었을 때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이 외축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외축두인데요. 서 있을 때는 외축두가 가장 큰 뭐랄까 효과를 발휘하지만 포즈를 잡을 때는 내축두인
장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삼두 운동할 때는 이 외측두와 이 장두, 이 안쪽에 이 두 가지 운동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측두 먼저 바로 잡고 가보겠습니다. 으이차. 자, 외측두 운동, 프레스 다운 동작 있죠? 케이블 프레스 다운. 자, 올라올 때는 견갑골을 뒤로 접어서 팔꿈치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그대로 밑으로 뻗어줄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웜업입니다. 열, 하나, 둘, 셋. 아, 웜업이 벌써 뚜둑뚜둑 소리가 나는데 관절에서. 8, 9. 오케이. 저는 이제 외측두 운동을 빨리 끝내서 장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컴파운드 세트로 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엔 로프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프 케이블 프레스다운 하시는 분들 당겨서 밖으로 이렇게 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생긴 대로 밑으로 뻗어주시면 돼요. 외측도로 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워밍업이기 때문에 바로 가볼게요. 한 세트가 이제 케이블 프레스 다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로프 프레스 다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앞으로 워밍업인데 벌써 저리네, 저려. 질문 있나요, 우리 수강생분들? 네, 우리 임승우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삼두 운동할 때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예. 혹시 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좀 팁이라든지.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이지바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이제 스컬 크러셔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누워가지고 이 동작이 가장 팔꿈치 부상이 심해요. 그래서 케이블 같은데도 팔꿈치 부상이 심한가요? 이게 심하면은 끝까지 접을 필요 없어요. 가동 범위가 되는 선에서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덤벨 킥백을 짧게 하시면 돼요. 짧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 뭐 모든 그 선수들이나 이제 그 엘보우 부상이 가장 심해요. 팔꿈치 부상이. 그래서 이제 뭐 부상이 있다고 해서 안 하냐, 그게 아닙니다. 통증을 느끼는 선까지 해서의 운동 방법을 찾아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장두 운동을 하면 팔꿈치 부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측도 먼저 한다라는 이유가 이런 운동이 있어요. 어느 정도 운동이 여러분들도 통증이 심하다고 해도 워밍업이 되고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통증을 잘 안 느껴요.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그래서 유리한 운동, 통증이 없는 운동부터 해서 예열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하던 운동을 하면은 그때는 잠깐 통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픈 부위를 바로 해버릴 때 그때는 통증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더 영리하게 하려면 몸을 좀 예열을 시켜놓고 하고, 그리고 가동 범위를 줄여가지고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그러다가 괜찮다 싶으면 좀 더 깊게
더 괜찮다. 그럼 완전히 풀 가동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의 이제 부상이라든지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팔꿈치 부상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랩바 같은 게 이게 프레스 다운 할 때 이게 넓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통 케이블 프레스 다운 할 때 이런 둥그런 바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손목이 롤링이 되면서 또 불안정한 각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트랩바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지바를 가볍게 해서 손바닥이 아니라 거의 손목 부분에 돼가지고 그대로 밀게 되면은 확실히 통증이 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통증을 안 느끼는 지점에서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마 통증 없으실 거예요. 하게 되면 또 질문 있습니까? 아, 세트 사이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뭐든지 드랍 세트, 그리고 피라미드 세트, 컴파운드 세트, 트라이 세트, 자이언트 세트 모든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넣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 드렸던 거는 우리 몸은 항상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금세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매일 프로그램에 변동을 줘야 돼요. 근육한테 적응을 못하게끔 여러 가지 혼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보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피라미드로 올려보든지 아니면 드롭으로 강제 반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운동이라는 거 굉장히 편해요. 내가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찾아보고 내일 이거 가서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헬스장 가는 길에 아 지난번에 이걸 피라미드 세트를 했는데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드롭 세트를 한번 해봐야지. 운동하러 가는 길에 네, 머릿속에서 그 루틴을 짜는 그 기분이 근성장에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헬스장 갔는데 지난번에 이거 해서 느낌이 좋았어. 그럼 오늘은 순서를 바꿔가지고 플라이 먼저 해보자. 지난번에 벤치프레스 덤벨로 했는데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그럼 오늘은 덤벨 프레스를 루틴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보고 드롭 세트로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짜면서 가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뭐 이걸 그 프로그램을 이제 어디서 컨닝 해가지고 그걸 적어가지고 세트 사이에 이게 하나 하고 이제 체크하고 또 초시계 재고 또 체크하고 이런 거는 본인 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형식적인 남의 운동을 카피하는 운동인데 기록을 하는 건 좋긴 하지만은 본인한테 본인 체형에 맞는 본인 프로그램 본인 느낌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아 오늘 이거 12개 했는데 느낌이 너무 좋다 이 개수로. 근데 다음날 가서 그 무게로 그 개수를 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지난번보다 이게 가볍게 들려지네. 그럼 오늘은 무게를 좀 더 늘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세트 사이에 쉬어야 되는데 말을 하니까 힘드네. 자, 질문 있습니까?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 외축두.
아, 우리 반장 들어왔네, 반장. 철수님의 강의는 최고입니다. 영상 보고 배워봅니다. 아자아자 팔뚝왕 되어보자. 우리 배민호는 왜 유튜브로 12,000원 써? 여기 월 정액 9,900원이면 1년치를, 한 달치를 들을 수 있는데, 모든 강의를 갖다가. 또 우리 수강생 질문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이호근님. 다시 한 번요. 자, 케이블 프레스다운 같은 경우는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있어요. 그대로 밑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근데 로프 같은 경우는 손이 좀더 외전이 돼가지고 더 강하게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프 같은 경우는 중량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더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량을 다루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힘으로 이제 가볍게 해서 최대 가동 범위로 삼두를 강하게 쥐어짜는 그런 훈련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로 하는 건 느낌이 잘올 수는 있지만은 강한 데미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고립이 좀 타이트하게 된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아까도 얘기 드렸죠. 제 방법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순서를 바꿔서 해도 좋아요. 선피로를 로프로, 로프가 어차피 좀 타이트한 고립이 된다. 그럼 로프로 먼저 강하게 자극을 주고 바로 중량을 올려서 케이블 프레스 다운으로 체중을 실어서 그대로 눌러줘도 되는 거예요. 팔꿈치만 펴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순서만 바꿔도 굉장히 큰 자극을 줄수 있는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네. 저쪽 덤벨로 넘어가 볼게요. 투애님께서 삼두 익스텐션 시 어깨 통증이 있는데 팔 간격이 좁으면 어깨가 말리더라고요.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팔 간격이 좁으면 삼두 익스텐션이라고 하면은 뭐 오버헤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스컬 크러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팔꿈치 각도가 손보다 바깥쪽으로 빠질수록 팔꿈치에 통증이 많아요. 그래서 팔꿈치 각도를 손목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장두 쪽에 이제 자극이 갈 수는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너무 좁게 잡아가지고 유격을 더 많이 둬가지고 팔꿈치 테니스 엘보우가 오지 않게끔 팔꿈치를 손목하고 너무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대로 이 수직 각도를 유지해가지고 밀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지발을 잡게 되면 좁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버헤드 익스텐션이나 아니면은 그 스컬 크러셔 동작은 위험해요. 케이블 프레스 다운은 상관이 없어요. 밑으로 그대로 뻗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살짝 감아 올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팔꿈치의 통증이 더 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프레스 다운이에요. 그냥 이게 감아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누워서 익스텐션 동작 같은 건 살짝 감아서 피는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 과부하가 훨씬 더 크겠죠. 네, 다음 저 덤벨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동훈님. 피하 수분을 날리는 운동을 만약에 한다 하면은 네. 피시즌이기 때문에 어떤
근육량을 늘린 때도 저는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진 않습니다. 다만 영양 공급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방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은 저는 이제 느낌이 올 때까지 해요. 근데 과거에나 사이즈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비시즌이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은 요즘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어요.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체중을 늘리는 방법. 그게 이제 오프 시즌 때의 그 형태를 만드는 운동이거든요. 대부분 그냥 바로 비시즌이라고 해서 벌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살만 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마디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형태를 잃어버려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이어트하면 어떻게 되냐? 예전에 그 몸으로 그대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시즌, 오프시즌 때는 없는 근육을 만들어놔야 돼요. 어깨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가슴이 툭 튀어나오고 등이 이렇게 툭 흘러내려야지 그런 비시즌을 유지를 해야지 나중에 그쪽에 군살과 지방이 빠지면서 그 형태가 유지가 되는데 이런 마디를 다 덮고 있는 지방이 있어버리면 나중에 빼면은 없던 근육이 그렇게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은 내 뇌에서 기억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올림피아의 프로 선수들 외에는 여러분들이 오프 시즌 때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시즌 때, 즉 비시즌 때 여러분들이 없는 근육을 다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들어가면 없는 근육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지방이 이제 빠져주고 분리가 돼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오프 시즌 때 없던 근육을 다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아까 팔꿈치 부상 심하다 하시는 분. 굉장히 간단해요. 저도 이제 팔꿈치 부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덤벨 킥백만 한 적 있어요. 한 시즌 동안은 내내 팔꿈치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대로 킥백은 뭐 옆구리에 붙여서 그대로 펴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수축만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쭉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수축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한 30개씩 해보면 확실히 외측 뒤에 펌핑감이 틀리다라는 거죠, 이제. 자,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완전히 펴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팔꿈치 통증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자, 이거는 안 쉬고 바로 가도 돼요. 한 세트만 더 가볼게요. 그대로. 아, 삼두 운동에서 어깨 통증에 관해서요. 어깨 통증은 제가 이제 장두 운동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통증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제 증상만 보고 제가 그거를 해결해 주면 저는 의사보다 더 천재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의사들도 엑스레이 보고 MRI 보고 그러고 판단하는데 단순 증상으로만 제가 이제 다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많이 부상이 오거나 가장 많이 통증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세트만 했는데도 이제 외측두의 펌핑감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4kg로 해서 뭐 30개가 아니라 50개도 하셔도 돼요. 네. 정말로 강하게 수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측두는. 자, 이번에는 장두. 우리가 외측두는 팔꿈치를 최대한 세게 피는 데 있어서 외측두가 굉장히 타이트한 자극을 받아요. 그럼 장두는 뭐냐? 이 안쪽에 이 큰 장두는 어떻게 하냐? 장두는 반대로 이완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대신에 우리가 팔꿈치를 밑으로 해서 뻗는 동작. 이거는 이제 외측두가 많이 먹는데 팔꿈치가 위로 가가지고 익스텐션 하는 동작. 내려갈 때 어때요? 장두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칭이 돼요. 내려갈 때. 올리는 것보다 깊게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깨 통증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제가 많이 겪었던 거는 이 견갑골의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칭을 이 그 대원근부터 해서 광배근까지 그리고 견갑골 극하근 여기를 이제 폼롤러로 좀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나면 팔꿈치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여기서 중량이 무겁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깨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견갑골의 자유로움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버헤드 익스텐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안 쉬고 하려니까 힘드네. 이거는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스트레칭이. 제가 마찬가지 제가 지금도 견갑골을 스트레칭을 안 하고 하니까 확실히 팔꿈치가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하면. 이게 팔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뒤에서 지금 다 묶어가지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좀 더 텐션을 죽일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폼롤러 마사지를 통해서 좀 유연하게 해주면은 확실히 뒤에서 잡아주는 게 덜하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서 텐션이 너무 강해서 이 팔을 올리는데 너무 꽉 잡고 있어요. 견갑골을. 그러니까 벌써 허리도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서 이게 저는 거치대가 필요해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앵글 앞에서 너무 벗어나가지고 약간 노약자 비슷하게 저도 받침대가 필요해. 자, 한 세트 더 가볼게요. 자, 지금 이 운동 장두라 그랬죠. 아까는 서 있을 때는 외축두가 중요한데 포즈 잡을 때는 이 장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카메라도 클로즈업 들어오면 알 텐데 이 장두의 이제 혈관을 보시면 돼요. 자, 이 장두 혈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자, 장두의 중요성 어디서 나타나냐? 자, 이 밑에를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포즈 때 한번 보세요. 1번 포즈 때 어때요? 이 밑에 장두가 있으니까. 2두가 봉오리가 작아도 이 3두, 이 장두랑 분리만 돼 있어도 팔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축두는 서 있을 때밖에 안 나와요. 근데 팔을 잡았을 때 이 장두가 커야지 팔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 2두가 커 보이는 게 아니에요, 팔은. 선 근육이 해부학적으로 3두가 2두보다 2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팔이 커 보이는 건 알통이 큰 게 팔이 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삼두의 장두가 커야지 팔이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누구 질문? 송다운님 질문 받을게요. 이거 할 때, 이완할 때 엄청나게 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해가지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안 내려갈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중량을 조금씩 올리다 보면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안 쉬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스트레칭 길이 열렸을 때 계속. 그러니까 올리는 것보다 저는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량이, 예, 중량이 치게 되면 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투애님 이해가 되십니까?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 제가 몇 번 하니까 아까 처음에 할 때보다 견갑골이 조금 더 워밍업이 돼서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등을 먼저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하시면 어깨 통증이 덜 하실 거예요. 자, 오버헤드 익스텐션.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장두가 이제 펌핑이 되면 이제 팔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 투암도 굉장히 좋아요. 이 장두가 커지면 나중에 광배근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바디빌더들이 삼두의 장두가 커지면서 이 겨드랑이와 광배의 여유가 없어져요. 그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채우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다음은 제가 이제 장두 운동을 저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서 있었을 때 이 외축두가 보기 좋아가지고 외축두밖에 안 했었는데 뒤에 가서 장두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확실히 팔이 안 커지는 느낌은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장두에다가 좀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시작할 때 외축두보다는 장두 운동, 오버헤드 익스텐션 필수입니다. 나중에 가면요, 이 어깨 근육 발달되고 등 근육 발달되면요, 이게 팔이 또 안 넘어가요. 그때 가면 더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유연성의 각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사실 스탠딩이 느낌이 잘 안 온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지바 있나요? 거기 10kg씩만. 자, 우리가 스탠딩으로 해서 잘 삼두 그 장두의 느낌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인클라인을 각도를 좀 높게 하셔가지고, 어이구 이거 이거 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빠지네. 어이, 땀이 말하면서 확실히 운동하니까
땀이 두 배로 나네. 자, 팔꿈치가 위로 갈수록 장두가 된다 했죠. 팔꿈치가 밑에서 시작하는 동작은 외측두가 많이 가고요. 자, 살짝 45도 각도에서 해줘도 돼요. 대신에 머리 뒤로 넘겼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이렇게 이지바로도 할 수 있고요. 바로 덤벨로.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파운드로 묶어서 할게요. 자, 팔꿈치 마찬가지 많이 접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둘, 넷, 다섯, 일곱,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장두가 또 올라왔습니다. 자, 장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광배근의 여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광배근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두는 별로 안 큰데 이 장두가 크니까 팔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두를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삼두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우리가 여름에 반팔 티셔츠를 입어도 팔이 꽉 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많이 하면은 이두는 이렇게 쥐어짜지 않는 이상은 봉우리가 나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오히려 삼두가 이 광배한테 밀리면서 팔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누워서 하는 방법도 좋은데 누워서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엘보 부상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삼두에 관해서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한 세트 들어갈게요. 질문 좀 해줘 쉬게. 자, 삼두 보시면 이두하고 갈라지는 게 보이시죠? 분리가 되는 게. 와. 아, 이 거울을 보고 하고 있는데 카메라 딱 와버리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전 프로니까 괜찮아. 거울 없어도 돼. 아, 괜찮아. 카메라 그대로 있어. 어디 감히 프로한테. 많이 내려주면 2두와 3두의 경계선이 보이죠. 아우. 하면 할수록 올라와 줘야지 이제 운동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근육의 펌핑 현상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근육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부위에다가 혈액을 몰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혈액이 잘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제대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질문? 질문, 오케이. 운동 각도를 이제 너무 세우지 말고 조금만 쓰면 돼요. 지금 황철순 선수님. 저는 아까 스탠딩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 삼두보다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이거는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누운 거예요. 그래서 기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없어가지고 삼두로 받을 수 있는 중량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탠딩으로 하거나 아니면 바로 서서 했을 때 사실 이제 이게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복부와 허리의 그런 코어 컨트롤이 안 되면은 자극이 많이 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멀티벤치를 거의 뭐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한 15도에서 30도만 눕힌 거죠. 네. 살짝 왜 내가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만 기댈 수만 있게 하면 되거든요. 너무 눕혀버리면은 바가 이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장두를 하려면 머리 뒤로 떨어져야 돼요. 바가 이마로 떨어지게 되면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스컬 크러셔 동작이 되면서 이제 외축두와 이제 단두 그리고 이제 엘보우 부상에 올 수 있는 가장 뭐랄까 유일한 각도가 돼버리는 거죠. 부상에서. 또 질문 없으면 바로 한다. 자, 머리 뒤로 떨어질 수 있게끔 아이고. 아이씨, 수염이 너무 자랐네. 이게 5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자랐어, 수염이. 이동훈님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사실 보디빌딩 라이프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교육자로서 한편으로는 사업가로서 이제 하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상적인 보디빌딩 라이프를 살고 있지는 않은데 사이즈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1.5kg 가까이는 드셔야 돼요. 단백질을 하루에 5끼 이상은 꼭 드셔야 돼요. 2시간 반마다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200g 이상씩 드시는데 250g이 저는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250g씩 5끼만 해도 이제 1.25kg 정도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6끼 먹게 되면 1.5kg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끼에 500g씩 그럼 6끼가 되는 건데 1.5kg면 그렇게까지는 아마 일반 뭐 프로 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게 챙겨 먹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5끼 이상은 드셔야 돼요. 근간에 이제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이 그린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카이 그린은 하루에 저희가 이제 직접 대절해 준 게 있어요. 카이 그린은 하루에 닭가슴살을 30장씩 먹어요. 캐슈넛하고 하루에 30장씩 먹고 그리고 피리스가 비시즌 때 20장씩 먹어요. 닭가슴살을. 그런데도 110kg, 120kg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놀라운 따름이죠. 또 한 세트 더 할까 그만? 우리 임승우님 나이스 타이밍.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것도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늘 이제 그 고정관념에 박혀서 가슴 운동하는 날 삼두 근육이 보조 근육이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좋다. 왜 가슴 운동할 때 삼두가 충분히 이제 웜업이 됐고 자극이 됐으니까 바로 삼두 운동하면 좋다. 뭐 시간을 좀 아낄 수는 있지만은 가슴 운동을 너무 길게 했을 때 삼두의 피로도가 또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그래서 삼두만 집중하기는 어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예 또 다른 날로 뺄 때도 있고 반대로 팔 운동만 따로 이제 묶어서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 운동만 따로 어떻게 하냐면은 2두와 3두를 슈퍼세트로 하는 거죠. 2두 운동 컬 끝나면 바로 익스텐션 끝나고 또 덤벨 컬 끝나면은 바로 케이블 프레스 다운하고 이런 식으로 슈퍼세트로 하게 되면 펌핑감을 훨씬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오히려 저는 팔 운동에 대해서는 슈퍼세트를 더 권장해요.
다른 거 3두만 따로 하는 거, 2두만 따로 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팔 운동하는 날 하루를 빼가지고 양쪽을 묶어가지고 슈퍼세트로 하면 훨씬 더 팔의 펌핑감을 느끼긴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팔의 느낌을 잘 못 잡거나 느낌이 잘 없는 그런 과도기나 슬럼프 시기가 오면은 슈퍼세트를 저는 권장합니다. 왜? 2두 할 때 3두가 스트레칭이 되죠. 그럼 또 바로 3두 수축하면 2두가 스트레칭이 되죠. 양쪽이 혈액이 계속 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예. 팔이 잘 안 접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펌핑감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도 희한하게 하나 더 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펌핑감이 좋으면은. 안 그래요? 느낌 좋으면 하나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들라고 하고. 네. 그렇게 그런 느낌을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어이구,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이게 힘이 빠져버리네. 자, 이렇게 해서 장두 운동을 좀 많이 했죠 오늘. 네. 자, 3두의 마지막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린 건데 마지막은 벤치 딥스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외축두인데 외축두가 이 어깨 후면에서 딱 잘리게 되면은 팔 모양이 굉장히 예뻐진다는 거죠. 어깨랑. 그러니까 약간 이런 울퉁불퉁한 실루엣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 운동, 3두 운동 마지막에는 벤치 딥을 이거는 실패 지점까지 하는 거죠, 이제. 아이고 숨차라. 자, 실패 지점 뭔지 아시죠? 아까 얘기 들었던 드롭 세트처럼. 오늘도 존나 열심히 하네. 자, 외축두가 올라오니까 어때요? 삼두가 팔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커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오, 이게 내 몸인가? 저는 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잘해가지고요. 근데 저도 펌핑 안 됐을 때는 뭐야, 몸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하는데 펌핑하고 나면 이게 내 몸인가? 저도 가끔 제 몸을 보고 감탄하곤 합니다. 네. 아이고.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한두 달 있다가 대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혹시 만약에 운동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200g, 단백질 200g 아까 선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또 성질발 먹고 이렇게 가도 되나요?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운동 가기 전에 네네. 탄수화물 200g 단백질 100g, 네. 지방으로 아몬드 20개, 30개 이렇게 먹고 운동하러 가도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는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불포화 지방을 드시지 말라고 했고요.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포화 지방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방이 덜 빠졌다 했을 때는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고 대신에 힘을 쓸 수 있는 열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인 아몬드로 대신 먹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축적이 돼버려요. 탄수화물하고 불포화 지방을 같이 먹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만 드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포화 지방이 운동을 통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거든요. 불포화 지방이 그 에너지로 날아가는 지방을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대신 먹는 지방이에요. 오히려 대회 뒤에 가면 탄수화물이 더 분해가 느려져요. 그래서 빨리 분해를 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을 지방으로 대신 드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회 코앞에까지 갔는데 몸이 덜 빠졌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탄수화물 로딩 효과, 로딩이거든요. 그냥. 자, 마지막 한 세트로 끝내고 이제 토킹 타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카메라 없으면 이것 또한 네 세트씩은 하거든요. 우씨. 자,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거 꼭 이어폰 착용하고 보셔야 돼요. 사운드 켜고 막 옆에서 옆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오, 삼두가 터질 것 같아요. 오, easy. Come on. Perfect. Awesome. 스고이. 아, 다 이어폰 끼고 계시죠? 아, 삼두가 이렇게 부어 오를 수 있게끔. 자,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도요, 이런 딥스 동작 많이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팔로만 끝까지 밀고, 그 다음 안 올라올 때 다리로 살살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 집중하는 방법 많이 연습하세요. 네. 천천히 내려갔다가 쭉 밀어주면서, 네. 팔꿈치를 쭉 펴줘야지, 이렇게 말발굽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삼두에. 네. 자, 이거를 실패 지점까지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횟수를 정해놓지 말고. 그럼 삼두가 확실히 많이 올라왔죠. 자, 유튜브 투애님께서 집 가실 때 편히 대리 타고 가세요. 이거는 철수님께 드립니다. 나한테 보내, 몬스터 짐으로 보내. 자, 이제는 제가 호흡을 좀 가다듬고 여러분과 이제 토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몬스터 짐 코칭 수강생분들 오늘 상품 또 많네요. 오늘 우리 증정품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 또 중간에 퀴즈 내가지고 이 사은품들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내가 봤을 땐 임승우님하고 이호구님은 이 수강비 이상 뽑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은품으로 사실 수강비 이상 뽑아갔잖아. 좀 쏠쏠하지 않아 여기? 개근상 받은 사람들. 저희 프로틴 같은 거 없나요? 원래 운동 후에 영양 섭취 중요한데 거의 뭐 그 염전 노예 수준으로 일시키네. 나 염전 노예인가? 아이 뭐야 이 몬스터 짐 내 몸이 안 나오잖아.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실기 시간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인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토킹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좀 더 옆으로 가노. 자, 이제부터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수염이
이게 남성 호르몬이 넘치다 보니까 수염, 이게 5일 자란 수염 맞아 이게? 아, 그래요? 프로틴 바? 아, 이거 흡수가 느린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임승우님 질문 받겠습니다. 이동훈 씨는 왜 집에서 저 그 외투를 입고 있어? 네, 아까 선수님이 그 견갑골 잡아서 이제 상승 운동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드론을 봤는데 네.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어깨가 살짝 앞으로 빠지고 고개가 살짝 앞으로 나와 있죠. 이 자체가 지금 견갑골을 놔준 거예요. 근데 어깨 피고 어깨를 피려면요 견갑을 접어야지 어깨가 필 수 있어요. 자, 이 날개축지뼈를 뒤로 한번 접어볼게요. 그래서 날개축지뼈끼리 서로 붙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프레스다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허리 다칠 수 있고 어깨 다칠 수 있어요. 견갑을 최대한 붙여서 고정을 해야 돼.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이제 모든 운동이 뭐 허리를 아치로 만들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견갑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풀업 동작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제 뭐 풀업이라는 이런 동작들도 견갑골을 먼저 최대한 후인으로 접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운동이 다 그래야 돼요. 견갑을 먼저 접어야죠. 그래야지 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시작했다가는 찌직하는 순간 다음날부터 고개가 안 돌아가거나 팔이 안 올라가거나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네, 송다운 씨. 아까 선생님이 가슴 평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인클라인 머신을 할 때 쇄골 쪽으로 네, 쇄골 아래쪽으로요. 팔꿈치가 우리가 보통 이제 벤치프레스 할 때 어때요? 팔꿈치가 가슴선에 있죠. 이 상태에서 가잖아요. 근데 팔꿈치를 조금 더 들어서 쇄골 아래쪽으로 발을 이쪽으로 내리시면 돼요. 대부분 바가 내려올 때 젖꼭지 바로 위로 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쇄골 바로 아래쪽으로 해서 그대로 밀게 되면 윗가슴이 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무겁게 하거나 과신전을 하게 되면 부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중량으로 연습을 먼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승모근을 내가 내릴 때 너무 깊게 들면서 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내리면 돼요. 그대로. 근데 대부분 내릴 때 어때요? 팔꿈치를 위로 빼려고 하면서 승모가 이제 들려버리는 거거든요. 팔꿈치가 그대로 떨어지려고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스미스 머신에서 하라는 거예요. 플랫 벤치에서는 각도가 플랫 벤치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돼 있어요. 살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미스 머신으로 하게 되면 그대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덤벨이라든지 바벨보다는 스미스 머신에서 쇄골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인클라인의 느낌 잡기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 다음부터 멀티 벤치에서 15도만 올려서 프레스 해보고 그 다음 30도 올려서 프레스 해보고 그 다음 45도로 해서 바로 45도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윗가슴 느낌 잡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벤치 프레스 할 때.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거 다이어트 할 때 제 현재 몸무게가 80kg고요. 네. 다이어트에서 73kg까지 내려야 하고 탄수화물은 이제 고구마로 1kg. 그 다음에 단백질은 300g 정도를 섭취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2선물 오이 보통 크기 3개, 아침에 계란 인자 2개.
자, 방금 말씀하신 게 하루에 먹는 끼니를 말하는 거예요? 한 끼의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요? 하루에 단백질을 300g을 먹는다고요? 한 끼가 아니라요? 한 끼에 300g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닭가슴살 200g이 두 장이잖아요. 그럼 세 장을 하루 동안 나눠서 먹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단백질 함량이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닭가슴살 중량은 200g이 이제 두 장이고 그 안에 이제 뭐 20g씩 들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단백질 함유량이. 예. 단백질 300g이 그 닭가슴살 한 팩에 들어있는 단백질 전부 다 합친 거. 아니죠. 지금 단백질 한 팩이면은 40g 들어 있겠죠. 두 장이 들어 있다라고 하면 한 장에 20g으로 치면은 네. 이거를 좀 12번? 12개 정도를 먹게 하면 12개 정도 먹게 돼요? 네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네네네네. 12장은 괜찮아요. 네. 지금 뭐 지금 식사는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고구마가 식이섬유질이고 또 소화가 그렇게 복합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래 머물 줄 아는데 오히려 고구마는 더 빨리 허기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선수들한테. 그래서 이제 흰쌀밥으로 더 이제 많이 이제 그 권유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현미밥도 빨리 소화가 되고 변을 많이 보게 하고 마찬가지 고구마도 변을 많이 보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지방이라든지 체중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현미밥을 더 아니 그 흰쌀밥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운동을 더 많이 하세요. 고구마 먹으면서 고중량 다루기 어려워요. 사실. 또 질문 있나요? 저도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식단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하루에 총 4끼를 먹는데 네. 탄수화물 현미밥으로 200g씩 먹고 한 끼당 그리고 단백질도 200g씩 먹고 지방도 한 조금씩 먹고 있는데 뭐 이대로 계속 식단을 하고 운동 강도를 더 올릴까요? 네, 아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300g까지도 늘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늘리고 운동 강도를 더 많이 늘리는 게 좋을까요? 네네네네. 제가 지금 몸 상태로 봤을 때는 형태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이어트라든지 컨디셔닝보다는 지금 몸에서 끌어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회가 뭐 한두 달 남았으면은 사실 어깨가 이제 좀 눈에 띄게 뽕이 툭 튀어나오고 가슴이라든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뭔가 이제 볼륨감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해서 먹는 걸 제한해버리면은 지금 형태에서 그대로 사이즈만 줄여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탄수화물 늘리고 운동 강도를 더 높이고 운동을 두 번 하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운동을 하시려고 해봐야 돼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해서 강도를 높여야지 지금의 형태를 변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먹는 걸 줄이는 거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유산소는 하루에 얼마나 유산소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 상태를 체크하면 돼. 내 몸을 보고 이대로 가면은 지방이 좀 많이 덮일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유산소를 타면 돼요. 의무적으로 탈 필요는 없어요. 그때그때 내 아침에 몸 상태 컨디셔닝을 보고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거울을 봤을 때 배라든지 다리에 혈관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산소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운동 전에 한 20분, 15분, 20분 정도는 워밍업으로 쓸 수 있지만은 굳이 따로 유산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나 프로틴 한 잔만 먹을게. 우리 박전열 씨는 따로 질문 없으시고 제 음성이 들리나요?
아, 질문 없으세요? 아, 또 앉아서 되게 이렇게 경청하시는 모습을 보고 왠지 뭔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우리 소방관님, 아니 소방관님, 우리 군인. 예. 네. 탁구 언제 할 거야, 저거? 질문 없나요? 가슴 운동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전에 선수님 유튜브 영상에서 그본 기억이 있는데, 가슴 상부랑 하부랑 이제 매일 박아나가면서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제가 피지크 시합을 계속 뛰고 있는데, 등이랑 어깨에 비해서 앞판 가슴 사이즈가 너무 약해가지고, 뭐 이제는 시즌 들어갔으니까 사이즈 증량에 대한 의심은 버리고 계속 커팅을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 루틴을 근육통이 있어도 위아래에 나눠서 매일 진행하는 게 위아래 나눠서 매일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가볍게 진행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슴 운동하는 날은 가슴을 이제 전체적으로 완전히 100%의 그 힘을 다 소진을 해버려요. 가슴 운동하는 날은. 대신에 다음날 등 운동을 하는데, 등 운동 사이사이에 기랑작용인 뭐 딥스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플라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넣어줘버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슴이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약한 부위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신경이 발달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숙달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가슴 했다고 해서 이 가슴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 내일 또 하면 오버트레이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가슴 뭐 인클라인하고 플랫 했으면은 내일 등 운동하는데 디클라인 정도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주 건드려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자주 건드리게 되면 나중에는 대회 때 푸시업 조금만 해도 가슴이 금세 올라와요. 근신경이 발달되면은.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내가 취약한 부위는 많이 건드려주면 좋고요. 특히나 가슴 같은 경우는 등이나 다리처럼 여러 개의 모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건드려주면은 훨씬 더 나중에는 조금만의 그 관절의 그 각도에 따른 그 자극만으로도 금세 부풀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펌핑할 때 가슴은 안 해요. 그냥 손으로 몇 번만 이렇게 해도 가슴이 올라와 버려요. 근신경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잠깐 우리 퀴즈 한번 나갈까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다 보고 계신가요? 지금? 자, 우리 이게 잠깐만. 자, 유튜브 시청자분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상품은 MRM 베지 엘리트 프로틴. 이거요? 우와! 유튜브 시청자분께는 이 프로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자, 퀴즈 문제. 온라인 비대면 강의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몬스터짐 코치의 월 정액 비용은 얼마일까요? 자, 지금 이 댓글창에 쓰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쓴 사람 저희가 바로 연락 드릴 거예요. 네. 안 나왔어? 수병. 자, 수병님 당첨되셨고요. 네, 수병님은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몬스터짐을 검색하셔가지고 그 채팅창에 주소랑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바로 오늘 저녁에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자, 당첨자분 수병님 유튜브 시청자분이죠. 수병님께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몬스터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수강생 중, 아, 이 수강생분들. 저 용이 주도한 사람 몇 명이 지금 본전 이상을 뽑아가지고 문제야, 지금. 저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 지금. 조만간 보충제 업체 차릴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자, 수강생 분들께 일단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 질문이 뭐예요? 수강생분들은 그냥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직접
아, 수강생분들은요, 오늘 퀴즈 안낼 거예요. 예. 가장 수업 태도가 좋은 두 분에게 저희 머슬팜 프로틴 파우더와 그리고 프리 우 부스터. 와. 이거, 부스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나눠 좀 주지, 왜. 운동은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보여주는데, 왜 부스터는 왜 우리 수강생들 주냐고. 자, 수강생분들에게 이두 가지, 아, 머슬팜인가? 와, 수강생들한테는 이거 두개 주네? 두 분께는 제가 이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질문자, 와, 이거! 슈퍼펌프 이거, 유튜브.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사은품이 너무 많은데, 이거. 저도 보충제 갖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을 한 두 분만 더 받고, 유튜브 정답자 나왔어요. 주진모 같아요. 정답.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서 닭가슴살을 계속 먹으면 좀 힘든 게 있는데, 네. 네끼 중에 한 끼는 WPI 아이솔레이트 단백질 보충제로 섭취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예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위한 제품을 이제 보충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메가3를 먹으려고 하면은 그 생선 고등어를 따로 챙겨 먹으면서 그 안에서 추출해내는 오메가3를 따로 뽑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 제품도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비타민을 우리가 야채에서 다 뽑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따로 보충식품인 그런 비타민을 챙겨 먹는 거고, 마찬가지 단백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 뭐네 끼를 먹든 다섯 끼를 먹든 이 사이사이에 중간에 텀이 있을 거예요. 그 텀에 소화가 다 되면 언제든지 보충제를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회창이 언제겠어요? 운동이 끝나면은 흡수율이 가장 좋은 시기 때. 그때 재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보충제밖에 없어요. 우리가 운동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쌀밥이랑 꺼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샤워도 하고, 이제 뭐 어느 테이블이 있는 공간, 식당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이제 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바로 끝나면 30분 이내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 1시간 이내에 닭가슴살과 이런, 그런 현물인 그런 그 밥이랑 이렇게 드시라는 거죠. 1시간 이내에.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곡물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요, 이 턱관절이 움직여야 돼요. 음식을 씹을 때 이제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흡수율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보충제 같은 거는 그냥 타먹는 거는 마찬가지로 비상용이라 생각해야지, 이게 주식이 되면 사실 흡수율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씹어 먹고 그 안에서 단백질은 따로 흡수를 시키고, 이거를 이제 또 불필요한 거는 배설을 시키고, 이런 생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보디빌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생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내분비 계열을 활성화시키는 게 보디빌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즉, 이 몸을 만드는 거는 체질 개선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어느 정도로 무식했냐면은,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저는 57kg였어요. 57kg였는데 모든 운동을 다 해봤는데 체중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빌딩을 접하면서, 아, 왜 나는 체중을 늘리고 싶은데 자꾸 무슨 운동만 하면 체중이 더 빠지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체질 개선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 때 보충제가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엄청 비싸고 외국 거 수입해서 먹었을 때였는데, 그때 먹는데 제가 계속 먹는데 설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제만 먹고 이것만 먹으면, 여러분들 운동 처음 하는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보충제 배달 오면 괜히 몸 좋아지는 것 같고, 괜히 막뭐 운동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빨리 운동하러 가고 싶고 다 그럴 거예요. 보충제 처음 배송 받았을 때, 아, 이거 먹으면 이제 몸 좋아지겠다, 다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먹으면서 매일 설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당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거를 우유에 타 먹었던 거예요. 근데 설사하고 또 먹고 또 설사하고 오히려 한 5kg가 빠져버렸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거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계속했어요. 식사도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는 못하는 편이었는데 밥을 하루에 뭐 두 공기씩 열 공기를 먹었어요 총. 근데 먹고 체하고 먹고 체하고 이게 한 3-4개월 지나니까 이제 몸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됐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흡수율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게 되니까 확실히 영양분의 흡수율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는 운동 후에 흡수율이 좋을 때는 단백질 이런 그 보충식품으로 응급형으로 마시고 그 다음 샤워 후에 정식적인 그런 식사를 하는 걸 전 더 권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 이게 몸이 그냥 팍 터지진 않아요. 내 몸에서 흡수율이 좋아질 수 있을 때까지 이 내분비계가 활성화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님 질문 받을게요. 마이크. 아까 그 고구마 1kg에다가 닭가슴살 300g에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을 했었을 때 네. 고구마보다는 흰쌀밥이 더 좋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고구마 1kg을 먹는다고 고구마 흰쌀밥 1kg을 먹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려는 거예요?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밥 한 공기가 200g이죠. 밥 한 공기가 200g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고구마로 대체하게 되면은 지방은 잘 빠질 거예요. 근데 아마 체중도 많이 빠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리고 고구마로 이제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은 확실히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이 많이 나진 않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많이 먹고 많이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가 무거운 거 들거나 아니면 좀 큰일 할 때는 밥심으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밥을 먹고 더 많이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적게 먹고 적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고구마를 먹고 내가 1RM 중량을 들 수 있다라고 하면 고구마 드셔도 돼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제 뭐 옆에 후배들이나 제자들의 이런 데이터 값을 토대로 봤을 때는 고구마를 먹었을 때 현저히 그 스트렝스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뭐 지방은 많이 빠질 수 있지만은 확실히 운동량이 많이 감소된 거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본 경험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봤을 때 이동훈 씨 지금 스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너무 뽀송뽀송해요 지금. 오히려 좀 거칠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운동 강도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뭐 수염이 자라서 이제 거칠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밀면 저도 뽀송뽀송한데 대신에 운동 강도는 비시즌인데도 지금 이런 어깨라든지 이런 데 혈관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세요? 저는 지방이 많지만 피하 스킨이 얇은 거예요. 스킨이 얇다라는 거는 이 지방층보다는 이 피부층의 그 수분이 끼지 않을 정도의 운동 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심하게 하면 그 노가다 아저씨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전완근 두껍고 핏줄 많이 선 사람들. 그분들이 다 배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런 부위는 껍질밖에 없고 핏줄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스킨이 얇다라는 거거든요. 운동 강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아시겠죠? 그럼 운동 강도를 높이려면은 탄수화물을 적절히 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다이어트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저는 이동훈님이 고구마를 드시는 것보다는 흰쌀밥 300g을 오히려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서도 설명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네네 말씀하세요. 탄수화물만 해서 300g을 말씀하시는 거죠? 흰쌀밥 안에 있는 탄수화물 합친 게 300g? 아니야 중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은 중량. 탄수화물의 그 쌀밥의 중량, 예. 중량은 밥 한 공기 그냥 식당에서 나오면 그 공깃밥 추가요 하면 200g이에요 그게. 예. 거기에다가 한 반 공기 더 얹어서 먹는다는 느낌으로 드시면 돼요. 요즘에 그 편의점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햇반 큰 햇반이 300g, 350g 될 거예요. 그냥 일반 햇반이 200g 되고요. 그거 드셔도 돼요. 예. 그러면. 그렇죠. 네. 예. 매끼니를 고구마보다는 저는 쌀밥으로 더 추천을 해드리고
운동의 양을 늘리는 거 더 추천해 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자, 그럼 이쯤에서 또 유튜브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이 슈퍼 펌프. 자, 야, 이 대용량 그 부스터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한참 활동할 때 많이 먹었던 건데 오랜만에 보네 이거. 아, 효과 좋습니다. 자, 유튜브 질문 나가겠습니다. 자, 준비. 자,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은 며칠까지인가요? 며칠까지일까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은 며칠까지일까요? 아는 사람 있을까? 김준호가 어? 마마마마님, 축하드립니다. 마마마마님께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몬스터짐 코치에 본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주시면 바로 오늘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오늘 또 다들 왜 조용히 있어? 우리 수강생분들. 오늘 내가 좀 컨디션이 별론가 다들? 질문 없어. 아무거나. 아, 이효근님. 저 그 어깨에 대해서 질문해도 돼요? 네, 하세요. 그 전면 운동할 때 그 어깨가 좀 많이 아파서 그런데 스미스로 뭐 상관 없는 건가요? 전면 삼각근이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면 삼각근 운동은 사실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면 삼각근 운동에 시간을 투자할 때 후면을 더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가슴 운동할 때 전면 삼각근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숄더 프레스가 다 전면이에요. 그래서 프레스 외에 레이즈 같은 동작으로 측면이라든지 후면을 더 보강을 해야지 어깨가 삼각근이라는 게 왜 삼각근이겠어요? 전면, 측면, 후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운동, 어깨 운동이 다 전면 운동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을 또 따로 프런트 레이즈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스 동작도 깊게 내리게 되면은 전면이 올라와가지고 앞쪽 어깨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뒤에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전면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가 올라오니까 어깨가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면이 앞에서 올라와 버리면 뒤에가 가려져가지고 어깨가 더 좁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게 후면이 앞으로 말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깨가 더 옆으로 빠져 보이죠. 전면이 발달되면 이렇게 손이 외전되면서 전면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어깨가 돼요. 근데 후면이 이렇게 앞으로 말려서 올라오게 되면 어때요? 훨씬 더 프레임이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라인업을 잡아도 후면이 없으면은 그런 프레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면에 투자할 시간에 측면과 후면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면이 제일 안 좋은 게 전면에서 부상을 많이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대회 준비하던 사람들이 전면에다가 부상을 입어버리니까 막상 다른 운동에 너무 큰 지장을 주는 거예요. 제일 그 부상의 위험도가 높은 게 프런트 레이즈거든요, 또. 그래서 전면 삼각근 운동을 따로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대회 코앞에 가서 부상이 생겨버리면은 그거만큼 정말로 아나니만 못한 짓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에 후면, 측면, 꼭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투애님 늦은 시간까지 힘드실 텐데 아까 쏜 2만 원 꼭 철순이 형님 대리 타고 가시라고. 저 술 안 마셨어요. 근데 뭐 나 아니 나 집 요 가깝거든. 술도 안 먹은 사람한테 대리를 부르래 왜? 자, 이효근님 질문 받겠습니다. 다리 운동할 때 네. 다리 바깥쪽은 느낌이 되게 잘 오는데 네. 안쪽에 느낌이 잘 안 와서 네. 운동근이나 내장근 이런 데 운동이 잘 될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스쿼트를 할 때요. 와이드 스쿼트를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보폭이 좁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퇴 사두와 이제 외축두 그리고 대퇴 이두 쪽에 이제 자극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넓게 벌리게 되면은 고관절이 깊숙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전 쪽에 자극이 더 많이 돼요.
그럼 내전이 커지게 되면서 봉공근과 함께 이제 그 대퇴 이두로 가는 그 부위가 더 디테일해지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게 해서 깊게 앉는 습관. 깊게 앉게 되면은 더 깊게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11자라든지 한 15도에서 골반 넓이에서 앉게 되면은 골반이 완전히 밑으로 못 빠져요. 90도에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킬레스건이 그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못 앉거든요.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의 개입을 안 막기 위해서는 넓게 벌려가지고 깊게 앉으면은 고관절이 더 깊게 빠지면서 힙과 그리고 내전에 자극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넓게 벌려가지고 깊게 앉게 하다 보니까 힙과 내전에 이제 동작이 발달이 되는데 남자분들은 반대로 고관절의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항상 좁게 하다 보니까 넓게 하는 습관도 들여보세요. 네. 자, 질문 이제 없나요? 아, 잠깐만. 우리 저 임승우님 질문. 네네네. 버플 운동할 하는데 올라가서 하는 거. 네네. 그거랑 벤치프레스랑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벤치프레 플랫 벤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가슴이잖아요. 가슴 중앙. 그리고 디클라인은 가슴 하부잖아요. 근데 가슴 하부에서 디클라인 덤벨 프레스가 쭉 내렸을 때 깊게 내려주면요. 이 가슴 옆에 이 라인이 예뻐져요. 하부에. 이 라인은 이제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가슴 아래쪽에 라인이 이제 크기 때문에 흉곽은 넓어 보일 수 있으나 전면 포즈에서 광배를 많이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부 쪽을 좀 많이 투자 안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광배가 더 커 보이려면. 그러니까 이제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경우도 흉곽이 너무 넓으니까 사실 광배가 좋은데 그렇게 광배가 안 커 보이는 거예요. 이 가슴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깊게 내려가지고 디클라인을 끝까지 스트레칭해서 그대로 밀게 되면 이 가슴 아래쪽이 발달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흉곽이 넓어지면 뭐하냐. 단점은 광배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 같은 경우만 많이 해도 볼륨감만 잡아도 광배가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상체 프레임에서는 더 그 보디빌딩 요소로는 더 유리하지만 저는 이제 좀 미적인 요소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팔, 가슴 그리고 어깨의 비율보다는 좀 특화된 그런 심미적인 근육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대회 가면은 제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큰 데는 압도적으로 크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가지고. 자, 그럼 유튜브 질문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비올라님이 여자 헬린인데요. 엉덩이 바깥쪽 키우려면 아웃하이가 좋을까요? 스쿼트가 좋을까요? 아님 다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엉덩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힙업이라는 건요. 대둔근의 벌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덩키킥이랑 뭐 이너타이 뭐 이제 뭐 어브덕션 어드덕션 이런 동작은요 단순 관절 운동은 그 순간에만 펌핑감을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엉덩이의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스쿼트와 런지 같은 복합 관절 운동이 있어야지만이 대둔근의 벌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구적인 힙이 되는 건데 다들 잠깐 단순 관절 운동은 느낌이 잘 돼요. 왜 덩키킥 여자들 이거 몇 번 이거 궁뎅이 차기 이거 몇 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거울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이렇게 찍고 이 순간 올라온 거 이거 하나 찍은 다음에 그게 영구적인 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는 고중량 스쿼트와 그리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그리고 런지 같은 복합관절 운동을 통해서 그 대둔근의 벌크업이 돼야지 영구적인 힙이 되고 거기서 조각할 수 있는 나머지 힘으로 할 수 있는 뭐 힙스러스트, 덩키키 그리고 어브덕션 이런 동작을 통해서 단순관절 운동을 통해서 엉덩이를 다듬어주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유튜브 질문이 투웨이님께서 웨이트 시 가장 조심해야 할 부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웨이트는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운동 중에서는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운동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축구, 농구 이런 데서 부상을 입는 거는 상대랑 경기를 하면서 예고치 못한 동작에서 부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예고된 동작을 취하기 때문에 절대 부상이 없어요. 다만 부상의 확률은 떨어지지만은 고중량을 조금씩 올리면서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는 떨어지지만 한 번 부상을 입으면 큰 부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근육이 다치는 게 아니라 인대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보디빌더들이 웬만해선 잘 안 다치는데 한 번 다치면 정말로 막 몇 개월을 고전하고 몇 년을 정말로 고질병으로 이렇게 통증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요. 팔꿈치, 무릎, 허리 같은 데 한번 다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수년간 고질병이 되는 건데 이제 뭐 다른 운동선수들은 다치면 잠깐 기부스하고 다시 또 운동할 수 있지만은 저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안전한 운동이지만은 한번 집중을 잘못해가지고 다쳤을 때는 큰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어떤 게 제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아니야. 가벼운 중량도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쇳덩이 하나 정말로 아니 말 그대로 100kg도 아니고 20kg로 익스텐션 하다가 잠깐 놓쳐서 이 흉곽에 한번 떨어져도 갈비뼈 부상 당해요. 그 정도로 위험해요. 가벼운 중량이라도. 한 번은 예전에는 그 누가 그 케이블에서 케이블 프레스 다운하고 이거를 딱 놔뒀는데 이 손잡이가 흔들면서 지나가는 제 머리를 툭 때렸는데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트장은 이 쇳덩이를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깊게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슬리퍼도 위험해요. 원판 2.5kg짜리 하나만 떨어져도 발톱 깨져요. 발가락 부러져요. 벤치에서 원판 하나 빼다가. 그래서 항상 운동화를 신어라. 이런 게 왜 다 그런 주의사항이겠어요. 슬리퍼 신고 하다가 발가락 깨지면은 또 스쿼트 6개월 못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우수수강생 두 분에게는 자, 우리 단백질 그리고 부스터인가요, 이거? 이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 이거 다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다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효근 씨랑 임승훈 씨는 양보하자, 우리 개근상들은. 너무 많이 챙겼어. 난 돈 받아야겠어, 저 친구들한테는. 매주 다 쓸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그래도 가장 질문 많이 한 송다운 씨랑 그리고 이동훈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동 씨, 그리고 박전열 씨인가요? 예. 이 두 분은 다음 시간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따로 챙겨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대신에 다음 시간에는 꼭 미리 질문을 기록해 놨다가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만난 김에 뭔가 좀 뽑아 먹을 건 다 뽑아 먹고 가셔야죠. 제가 아는 거를 다 뿌려 드린다라는데 왕철수는 얼굴 본 김에 저는 영혼까지 탈탈 털어 가야지 이런 심보로 다음번에는 꼭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수강생들하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